아, 여보세요? 아, 저그 떡볶이랑 튀김이랑 48,000 얼마 시킨 사람인데요. 구독해주세요. 까르보나라 요 튀김, 오뎅 주먹밥 음료수 세트 15,400원짜리랑 참치 주먹밥, 순대, 튀김 세트. 튀김이 잠깐만, 내가 일단 계산 좀 해볼게. 지금 어떻게 시켰냐면, 48,000원짜리, 48,000원이 뭐냐면, 연어회, 새우튀김, 오징어튀김, 연어초밥. 그다음에 이건 떡볶이집인데, 까르보나라 떡볶이, 그다음에 튀김이 좀 많이 시켰어, 튀김을 근데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자, 아, 일단 이거 오뎅은 그냥 안 먹을게. What? 어디 오뎅 주세요. What the fuck? 아니, 오뎅이 무시할만 하지.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오뎅을 먹어야 돼. 배가 불렀지. 어, 배가 불렀어. 나 그것도 시켰어. 연어 초밥이랑 연어회랑 그다음에 새 왕새우 튀김이랑 등등. 야, 이 사람 나 주먹밥 안 줬어. 참치 주먹밥. 전화를 안 받으시네. 아, 이거 먹고 이제 곧 연어초밥이랑 연어회도 올 텐데. 아, 너무 많이 남기겠다. 마치 꼭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네. 말이 되는 소리를 해! 다시 전화해봐야겠어. 아, 여보세요? 아, 저그 떡볶이랑 튀김이랑 48,000 얼마 시킨 사람인데요. 그 주먹밥이 안 왔어요. 주먹밥 두개 시켰나요, 제가? 아, 네. 나 그럼 두 개가 안 갔다. 그런데 그럼 이거 또 부르기 힘드시니까 나중에 제가 시킬 때 그때 같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주세요. 아, 아니에요, 아니요. 아, 네, 제가 메뉴가 좀 많이, 아, 네, 알고 있어갖고. 그러면 나중에 음료수 서비스로 하나 주실 거죠? 네. 그럼 내가 그 뭐지? 티팬 놓고 나중에 갈 때, 아, 제가 내일 갈 때, 그, 하나 먹으러 갈게요. 네. 아, 네, 내일 봬요. 네. 아, 네. 아, 그럼 내일 가갖고, 그, 제집 주소 말하면 되나요? 아, 그러고 먹어도 돼요, 거기서? 그럼 떡볶이 국물 좀 주시나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내일 갈게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 내일 서비스, 국물 서비스로 주신대. A few minutes later. 아, 뭐지? 아, 네. 어, 저 내일이요? 아,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시면 곤란하신데, 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, 내일 아마 한 3시쯤 갈 예정이에요. 아, 내일 사정이 있으시다고요? 아, 6시 전에, 한참 전에 갈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어떡하지? 자꾸 입에 들어가는데, 연어 초밥을 좀 많이 먹고 싶어서 지금 안 먹고 있거든. 나 연어 초밥 때문에 지금 안 먹고 있는데, 아. 아, 근데 후렴 끊기면 못 먹는데, 아, 조금 천천히라도 먹어야겠다. 이렇게 와사비를 넣어줘야 돼요. 초장에 와사비를 넣어줘야 돼요. 아시죠?
냄새 봐라. 와, 이 집 진짜 초밥, 영어 초밥 진짜 맛있다. 와, 내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? 근데 진짜 불 안 치고요. 고급진 식당 있잖아. 고급진 식당에 그 예쁜 그릇에 두 개 정도 딱 올려놓고 만 원에 팔아도 먹을 것 같아. 아, 먹진 않겠지만 팔릴 것 같아. 그 정도로 맛있어. 야, 잠깐만, 이거 뭐야? 밥에 날치알이 들어가 있어. 아, 줄 거면 많이 넣어주지. 아, 너무 맛있다.